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어버저버버를 살펴봤었죠. 그런데 이터러블과 어버저버버는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죠? 이건 이터러블 형식이고 현재 이터러블입니다. 그리고 어버저버버는 또 굉장히 비슷했죠. 이런 형식입니다. 그죠? 그런데 어버저버블과 이터러블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,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차이가 뭔지 방금 보여드렸던 두 개의 소스 코드, 요거죠? 요것과 그리고 위에 이트러블 이거죠? 요 두 개 펼쳐 놓을 테니까 요 두 개의 소스 코드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트러블로 할 수 없는 것을 이터 어버저버블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.